대낮에 백제 반군이 자비성에 출몰하여 신라 신료들을 참살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사비성을 방비하는 당군은 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뢰옵기 황공하나, 사비에 주둔한 당군 용수 유인원은 백제 왕족과 신료들이 도성 인근에 숨겨둔 재물을 찾느라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 합니다. 뭐가 어째? 백제 반군이 지난번 황산벌에서 투항한 신료들을 노린 듯합니다. 나당군을 환대하는 백성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일 듯합니다. 영무령, 우리 군사들에게 사비성 방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을 내리라. 지금은 백제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거늘 백제 반군들이 신라의 화친책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보복을 자행한다면 민심이 동요를 일으켜 백제 백성들에게 창검으로 다스리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왕 폐하께서 아무리 신라 백제 간의 화합을 내세우시고 성덕을 베풀어 보신들 당군의 참혹한 약탈과 살륙을 눈앞에서 지켜본 백제 백성들의 민심이 대왕 폐하께 기울지는 않을 것이요. 대왕 폐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4만 1통의 대의를 알려나간다면 언젠가 백제 백성들도 마음을 열고 신라 백제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사비성을 노략질하던 당군을 쳐서 일절을 겨뤘어야 했어. 그랬다면 백제 백성들이 신라군을 믿어줬을 것이야. 지금 백제 백성들 눈에는 신라군 또한 당군들처럼 적군으로 보일 것이야. 아니, 오히려 백제 왕을 당 황제에게 팔아 넘겼다 하여 더욱 원한이 깊을 것이야. 그네수, 어찌해야 이 뒤엉킨 난제를 풀고 백제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아직 때가 늦은 것은 아니요. 대왕 폐하께서 당군을 쳐서 백제 땅에서 몰아내신다면 백제의 민심이 대왕 폐하께 기울 것이고 복군 의자를 몰아낸 사만의 군주로 추앙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요. 아버님께서는 결코 당군을 먼저 공격하라고 명을 내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방도는 없어. 대왕 폐하께서도 결국은 백제를 당의 기미지로 내어주시든 아니면 당군과 일전을 겨뤄 저들을 몰아내시든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이요. 아버님! 당 황제가 백제를 다스릴 도독을 보냈답니다. 뭐가 어째? 대왕 폐하, 당 황제가 당 조정 신료를 웅진 도독으로 명하여 백제를 다스리라는 것은 대왕 폐하를 무시하고 백제 땅을 도적질하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웅진 도독 왕문도를 참살하고 당 황제의 조선을 불태우심이 가할 것입니다. 대왕 폐하, 당 황제가 백제를 기미지로 선포했으니 이는 사만의 정치는 사만 백성들 뜻에 따라야겠다는 나당 동맹의 대의를 저들이 먼저 파기한 것입니다. 이번이 당군을 공격하여 백제의 민심을 얻으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왕 폐하, 당군에 대한 공격령을 내려주십시오. 신 한달음에 달려가 당군을 초토화시키고 백제의 백성들의 원한을 씻어주겠습니다. 대왕 폐하, 명을 내려주십시오. 명을 내려주십시오. 폐하, 웅진 도독을 보낸 당황제의 진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살피신 연후에 처결을 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영부령, 전에는 소정방이 자행한 만행을 보고도 당황제의 속내를 아직도 짐작하지 못한단 말인가? 자네와 같은 진당파가 병권을 쥐고 있으니 당군이 저렇듯 안한모인 신라를 얕잡아보고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닌가? 대장군,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금 백제 반군들이 세력을 결집하여 사비진격을 도모하고 있거늘 나당군이 결전하여 자멸하길 바라시는 것입니까? 뭐가 어째? 그만들어! 그만!